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달걀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드리에 계란 3개 있고요. 이건 계란의 빈 맛을 없애줄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그럼 소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도 있어야 돼. 먼저 물부터 얹어 보겠습니다. 이건 200ml, 200ml 컵이에요. 200ml 컵으로 원, 투컵 넣어주시고요. 보일 끓여주세요. 불은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물을 끓여주세요. 물이 끓는 동안 달걀 풀어보겠습니다. 달걀은 먼저 톡톡해서 다른 접시에 깨서 싱싱한가 확인하고 담아주시고요. 또 톡톡해서 다른 접시에 깨서 넣으시고 싱싱한가 확인하고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싱싱한가 확인하고 넣어주시고요. 달걀의 양은 이 정도 3분의 2컵 정도 되네요. 3개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건 콜워를 찬물이에요. 찬물을 달걀의 양만큼 넣어주세요. 정도 됐으니까 달걀과 동량으로 넣어주세요. 아, 맞아. 넣기 전에 또 실수할 뻔했네요. 먼저 이건 소금이에요. 소금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달걀의 비린 맛을 없애줄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청주도 원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한 티스푼이에요. 그리고 달걀을 노른자부터 터뜨리시고요. 잘 풀어주세요.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이도록 풀어주시고요. 이를 잘 풀어줘야지 계란이 부드럽게 돼요. 소금과 계란이 잘 섞였으면 다 풀어줬으면 여기에 이건 콜워를 찬물이에요. 달걀과 동량이에요.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주시고요. 다 섞였으면 그냥 컵에 따라 붓기 좋게 그냥 부어도 되겠는데 체 한번 걸러주세요. 체를 살짝 들면서 이렇게 그러면 잘 내려가요. 잘 내려갔습니다. 나머지는 쭉 따라와 주시고요. 이렇게 됐으면 달걀물을 컵에 알맞게 부어주세요. 두 컵에 나누어 부어주세요.
넣어주시고요. 이건 플라스틱 랩이에요. 랩으로 위를 딱 감싸서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딱 싸서 수증기가 들어가지 않게 감싸주세요. 감싸주시고요. 또 손잡이 먼저 이렇게 하시고 꼭 당기신 다음 이렇게 해서 꼭 붙여서 수증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으면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자, 이건 빨아 쓰는 키친타올이에요. 키친타올을 물에 적셔서, 왜냐하면 그릇이 달그락거리기 때문에 달그락거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하나씩 넣어주세요. 아, 뜨거워요.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넣어서 보일 10minute 10분간 끓여주세요. 자, 15minute 15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와, 잘 됐습니다. 턴 오프 불 끄시고요. 10분 정도 했다가 열어봤더니 안 익어서 15분 한 거예요. 잘 됐으면 페이퍼 타올로 이렇게 드러내시고요. 이거는 갖다 놓고요. 자, 랩을 살짝 조심해서 벗겨주세요. 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실파예요. 그린 어니언 실파 위에 조금만 뿌렸어요. 자, 부드러운 달걀찜 다 됐습니다. 소프트 엑스팀드 이스레디.